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5톤 집게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2년식으로 현대 메가트럭 7.4 25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에는 일반 카고 트럭으로 나왔으나 이후 2014년도에 집게를 올려 구조 변경을 하였고, 하부 화물차는 2012년식이지만 상부 집게는 2014년 새장비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10년 정도 지난 집게차이지만 모든 특장차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 프레임 부식 심하게 일어난 것 없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또한 이번에 집게를 가져오면서 방통 및 자동 덮개까지 모두 승인을 마친 차량이고, 승인을 마쳤기 때문에 차후 검사 등에서도 조금 더 편리하게 운행이 가능한 5톤 집게차 차량입니다. 장비 뭐 기본적인 테스트를 해볼 예정인데, 험하게 사용을 하던 장비가 아니라 장비 상태 모두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이고, 광림 1204 플러스 장비가 올라가서 차후까지 문제될 것 없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중고 집게차입니다. 또한 5톤 집게차에서 가장 길다고 할 수 있는 7m40에 집게를 올려 조금 더 다용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가장 길게 나왔으니 이 부분도 꼭 미리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 주행거리는 43만 3000km입니다. 현재까지 약 10년 정도 지난 집게차가 이 정도 주행거리면 살짝 띈 주행거리지만, 직접 운행을 해본 결과 미션 걸리는 부분도 전혀 없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 변경까지 완벽하게 마친 5톤 집게차 차량입니다. 아무리 사업자가 맞아도 승인을 내는 데는 상당히 복잡하니 미리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정말 이번에 방통 및 자동덮개까지 모두 승인을 마친 차량이라 차후까지 이상 없이 운행이 가능하니 나머지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